평화가 찾아오면, 정멸이 찾아오면, 모범별심이 돼버리면 세상이 본래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구나. 이게 확연해진단 말이죠. 다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마치 꿈과 같이 실제감, 실체감 같은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열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열정이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죠. 어쩌면 저 사람도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집착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착 없이 하면 순수한 열정이 나아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강력한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열정이랄까 부처님의 그 에너지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에너지. 그 노구를 이끄시고 평생을 80세가 되실 때까지 우리나라 몇 배 되는 그 거리를 그 뜨거운 인도 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에어컨만 없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밥 먹을 밥도 없었겠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 드시면서 이 법을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사람들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어록 같은 데 보면 탁 멈추게 되면 끊임없이 그 멈춘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항상 멈춰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멈춘 가운데서 모든 활동이 나오니까 활동해도 활동한 바가 없어요. 이게 중도의 길이거든요.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을 붙잡고 늘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 당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자식 너 이렇게 바뀌어야 돼, 나는 평생 소원이 있어. 너가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너가 뭐 어디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원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바라는 거.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지금 자식이 내가 자식을 이렇게까지 잘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한테 아, 자꾸 이렇게 안 갚는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내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게 지금 이 현실이 진실이에요. 내가 바라니까 괴롭잖아요. 바라지 않으면 괴로울 게 없어요. 자식이 결혼을 했다. 사위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 결혼을 해서 막 열심히 산다. 바라는 게 있으면 야 결혼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은 찾아오고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아무데나 부시에 찾아가더라도 뭐라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정해놓는 게 있으면 그런데 왜 넌 안 그러니? 야 내 아들 저런 애가 아니었어. 네 만나고 나서 이상해졌어. 맨날 집에 찾아오는데 너 만나고 나서 안 찾아와. 막 이러고 그런 기준은 정해놓은 내 생각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왜 내가 정해요? 그 사람 자식은 자식이 인생이 있는데 내가 키워줬으니까 키워줬으니까는요 이거는 내가 키워준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 자연 법칙이에요. 그냥 내가 키워줬다고 생각하는 분별심이지. 아니 자연은 어때요? 강아지, 고양이, 사자, 호랑이 뭐 모든 짐승이 자식이 딱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밥 갖다 먹여주잖아요. 새도 제 방 창문에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보니까 창문 바로 앞에 이렇게 새가 요만한 둥지를 제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저 천장에 해놔야지 누가 안 가져가지.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그 알을 까가지고 그 새가 있었단 말이죠. 정확히 그 새끼가 날아가기 전까지 밥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자연에 친 그 아이가 딱 성장할 때까지 딱 할 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너 키우느라고 내가 피땀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좀 달라고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도 나한테 매달 용돈 달라고 이렇게 할까요? 내가 입에다가 벌레 넣어줬으니까 너 죽을 때까지 내 입에다 벌레 넣어달라고 할까요? 부모인지 자식인지도 몰라요. 이 짐승들이 신기해요. 분명히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얘가 자식인 줄 아나 모르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짐승들을 보면. 딱 클 때까지 키워주고 그 다음엔 딱 끝이에요. 그냥. 뒤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바라는 것도 없고. 걔네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식 키우는 거. 한 20살 될 때까지 독립시키기 전까지 키우는 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치로.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애 졸업할 때까지만 뭐 대학교 졸업할 때쯤까지만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보내라고. 독립하라고 시키라고. 집 내보내라고. 나이 막 서른, 삼십대 중반되고 한대까지 계속 용돈 대주거나 계속 집에서 뭐 밥 해다 주거나 이러지 마라 하고 독립하게 내보내라고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가족 멤버십이라는 거 그거 끊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하고 이러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우리는 유교적 사고방식에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요. 저 스님 좀 미친 거 아니야? 가족 간의 이 사랑을 이렇게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매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잘 키워놨으면, 계속 데리고 있으면 이게 더 짜증나잖아요. 빨리 가야, 갈 때 되면 가야지. 가고 나면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 거잖아요. 나 안 찾아오면 고맙잖아요, 사실. 알아서 잘 살아주니까. 그건 두 가지 부류의 부모님 자식이 있어요. 이게 찾아와라 찾아와라 하잖아요. 안 찾아온다고 화를 내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발 좀 나한테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왜냐하면 전화만 왔다 하면 막 덜컥 내려앉으니까. 전화만 왔다 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전화만 왔다 하면 막 몇천만 원 어디 해먹었다고 하고 해달라 내거나. 아니, 실제 그런 자제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60, 70 될 때까지 정말 탈탈탈탈 털어먹으면서 심지어 그 털어먹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부모님한테 와서 폭력까지 쓰는 그런 자식들도 은근히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곳곳에 있다니까요. 그럼 나한테 효도해라 용돈 줘라 이게 아니고 야 제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네 좋은 사람 만나서 나한테 이제 뜯어가지만 말고 제발 그냥 연락 좀 하지 말고 알아서 좀 잘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널 어떻게 의사를 만들었는데 용돈이라는 거 해가지고 50만 원 뜩 보내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50만 뜩 내가 그지냐? 200만 원을 보내야지 너 지금 미쳤냐 이러면서 그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상담해봐서 없을 것 같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은 지금 이렇게 그냥 인연 따라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자기 인연 따라, 자기 업 따라, 자기 업에 걸맞는, 자기 업을 해소시키기 위한 즉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삶의 여정은 언제나 귀의의 여정입니다. 즉 본래 나온 자리로 되돌아가는 길이에요. 본래 자기 불성으로 자기 불법성 삼보가 자기의 본래 나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뭐랄까 진짜 그냥 삶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어떤 이유로 벌어지겠어요? 내가 사람이 아상과 애고를 가지고 온갖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삶은 삶이라는 진리는 그거 뒤치작거리 해주는 거예요. 연기법이 온갖 사고 쳐놓고 업을 저질러 놓고 나쁜 짓 잔뜩 해놓으니까 삶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깨우쳐주고 싶으니까 그 사람 인생에 자꾸 업장 소멸할 수 있는 일들을 벌여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업을 100개를 졌단 말이에요. 그 악업을 해소시켜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악업 해소되기 최적화된 삶의 환경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 걸고 열심히 했는데도 돈도 안 벌리고 회사 간데 자꾸 잘리고 노력했는데 돈도 못 받고 업장 소멸하라고 몸도 자꾸 아프고 어떻게 해요? 이게 최선인데 우주 법계에서는 적절한 때 그렇다고 또 너무 센 걸 줘버리면 이 사람이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쓰러지지 않을 만큼 주고 그다 정말 이제 자기 마음에 힘이 있고 발심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고 너무 악업이 또 많은 사람도 그럴 수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의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부 다 선하고 악업이 다 자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삶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두 다. 그런데 삶은 업장을 소멸시키면서 해결시켜주고 있는데 자기는 아상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은 내 업장, 내가 악업 100개 만들어서 이번 생에 왔어요. 근데 삶이 현실로 힘든 일을 벌어주는 걸 통해서 한 50만큼 업장을 막 열심히 소멸시켜주고 있었는데 자기는 인생 살면서 100 가지고 왔는데 죽을 때 되니까 한 200, 300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죠. 삶이라는 진실이 50을 없애주면 뭐예요? 이번 생 살면서 또 200을 짓고 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꾸 업장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업대로 살면은 그러다가 이게 어느 한계가 오잖아요. 이 괴로움의 한계가 오잖아요. 더 이상 감당 안 되는 때가 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돼서 누구나 야, 이런 괴로움 내가 진짜 감당이 안 된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지 안 되겠다. 나 벗어나고 싶다. 진짜 벗어나고 싶다. 방법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괴로움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런 괴로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세요.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인데 적당한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겠죠. 스님 뭐 법문 들으러 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뭐 살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시간 내 가지고 법문도 들으러 가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팔자 좋은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팔자 좋은 스님이 앉아가지고 서로 팔자 좋게 세상 좋은 얘기나 해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이 진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왔거나 정신적인 어떤 얼음이 있어서 왔거나 이러면 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저만 해결할 수 없겠어요? 부처님도 해결 못 하잖아요. 부처님 사촌동생 당신 제자로 받아들였잖아요. 대바다딸을. 사촌동생을 스님으로 받아들였는데도 구제를 못 했어요. 구제를 못 하기는커녕 더큰 악업을 짓도록 부처님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대바다딸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는데도 부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최악의 괴로움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없애는, 그 괴로운 일 없애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상담해 주니까 괴로움을 다 없애주는 줄 알고 당신 괴로움을 얘기해가지고 스님, 이것도 못 해줘요? 이거 해주는 게 스님 아닙니까? 병원에서 못 했어도 스님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도저히 괴로움이 내가 해결 못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부사님은 지금까지 계속 해결하려고 애썼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절저절 또 뭐 이 단체 저 단체 뭐 이곳 저곳 다니면서 그거 해결시켜준다는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다안 됐다는 얘기를 막 계속 한다란 말이에요. 다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저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보살님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들어볼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계속 다녔죠. 그렇대요. 너무 힘드니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웠죠. 그렇대요. 자식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뭐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어요.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병원 가도 해결되지 않고 뭔 짓을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20년간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다. 내가 한 천도제만 몇 개고 뭐 군만 몇 개고 뭐 어디 찾아다니면서 돈쓴 것만 몇 억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보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해결시켜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면 보살님은 이 괴로움을 점점 더 덧붙이는 것밖에 안 되지. 그 괴로움 해결이 안 될걸요? 지금까지 안 되지 않았나요?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해결해 주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뜯어간 돈이 얼마예요? 말도 마세요. 얘기하는데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그분 자체가 돈도 없는 분인데, 아니, 돈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뜯어가도, 아유,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갑다 뭐 할 수 있는데, 좀, 아, 여유 없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사기를 쳐서 뜯어가는 거는 진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 그 뜯어간 사람들도 문제지만, 본인이 그 원인 제공을 한걸 몰라요, 본인은.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사람 찾아놨었잖아요.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아무나 못하는데, 말해도 보살님 못할 게 뻔한데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잖아요. 해결시켜준다는 걸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면 문제만 생겨요, 오히려. 그럼 뭐 해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해결 못하는 거 부처님도 해결 못했는데, 자식 문제가 문제다. 부처님도 부처님 이복 동생 문제 해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도 못한 거를, 부처님 같은 분도 못한 일을 보살님이 부처님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방법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걸 도와주려고 어쨌든 노력했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얼마 받았겠죠. 뭐가 됐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사기치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뭐 구술하든 전도 뭘 하든 그걸 해가지고 좋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영원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그게 하나의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근원적으로 괜찮아지 않는다 이렇게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침 인연이 올해쯤까지 이 괴로움 왔다가 올해쯤 해결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어디 가서 뭘 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용하다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뭐 되는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돼요. 삶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당하기 싫은 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싶은 데서 문제가, 그 감당하지 않겠다. 나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싫은 일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그 바이런 케이티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스님, 제가요, 지금 지난 10년간, 5년간, 부모님이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셔가지고 부모님 똥을 좀 받아내는 거를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을 다 버리고 그걸 해가지고 전 진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몇 년 하면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은 몰랐네요 하면서, 연세가 드시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 보죠. 아, 이분 죽지도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절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이런 케이티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나서 어머님이 그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런 케이티가 그걸 탁 깨달음의 힘으로 촥 해가지고 어머니 몸을 말끔하게 낫게 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혼자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때그때 어머니가 아파서 이런 힘든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하지 그 생각 없이, 어머니가 화장실 가겠다라면은 부축해서 화장실을 가서 옷을 내려드리고 앉혀드리고 옆에서 또 지켜보고 똥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은 또 일어나서 또 목욕시켜드리고, 그 그냥 한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되는 법력이 생긴 게 아니라 그걸 기쁜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는 게 힘든 일일까요? 우리는 돈 받고 남의 부모님도 가서 그거 다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해드리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보살님들이, 와, 스님 제가 드디어 직업을 찾았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우와,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직업인데? 그랬더니, 아, 어디 간병 같은 거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는데, 뭐, 아이, 그 뭐, 뭐,
똥도 치워드려야 되고 막 해야 될건 많죠. 아, 근데 그 직업 있는 게 어때? 이 나이에 날 이거 해주는 게 어때요? 내가 간병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아직까지 내가 누군가를 간병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게 이게 어때요? 하면서 신나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남들 똥을 좀 갈아주면서도 내 월급 받는다 하고 기뻐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즉, 월급 받고 안 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하면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 이게 언제쯤 끝나나? 이 싫은 거 언제쯤 내가 감당 안할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군인들이나 뭐 해병대나 이렇게 힘든 군인분들 보면은 훈련 나갈 때 진짜 평생 한번 하기도 힘들 정도 힘든 훈련을 내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그 가운데는 그 어떤 정신,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진짜 군인 정신이 완전히 진짜 천생 군인이구나 싶은 만큼 투철한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도 못하겠는 훈련을 진짜 매일같이 하면서도 막그막 사명감 막 즐거움으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남들이 봤을 땐 그거 한 번만 하고 나면 죽을 지경일 수도 있는데 매일같이 하더라도 감당하니까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감당 안 되는 게 아닌 거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싫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꼭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감당하겠다고 하세요.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안 하고 싶으니까 이걸 어쨌든 해결하고 싶으니까 세상에 해결되는 일만 있을까요? 해결 안 되는 일이 많죠. 부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되는 건 해결되는 것이고 해결 안 되는 건 해결 안 된다고 명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은 어떤 문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것 같잖아요, 저러면.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가 다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문제도 분별의 문제예요. 병의 문제도 분별의 문제예요. 근원에서 보면. 근데 이걸 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존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돈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데.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전쟁 났다고 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자식이 문제가 있고, 세상에 문제가 있고, 모든 게다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서 해결하면 세상이 청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 근원을 해결하고 나면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돼버렸어요. 부처님 인생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부처님 인생은 지금 보면 제 인생보다, 우리 인생보다 더 힘드셨던 분이에요. 더 괴로웠던 분이고. 더 같죠. 어찌 보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출가하겠다고 왔는데 내 가족이 전쟁에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가족 형제들 우리 나라가 다 죽었어요. 나 때문인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위를 계승 안한 때문에 다 죽은 거라 얼마나 그 평생 막 트라우마 상처가 남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처라는, 남들이 나를 부처로 보는데, 부처가 돼가지고, 사촌동생이라는 스님이, 내 상좌 스님이, 사촌동생이 자객을 보내고 나를 죽이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요즘 말로 폼이 안 난단 말이에요, 부처로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그게 부처예요. 삶을, 현실 세계를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착착 바꾸는 게 부처가 아니에요. 현실 세계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이 전부 다이 출세관법, 이 마음, 법,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거든요. 일체 모든 것은 이 본래 마음, 이 정면인 이 자리에서 다 등장했단 말이에요. 뭐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깥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래도 문제일까요, 그게? 내가 내 마음으로 분별로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팔이 잘려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전쟁 나서 팔다리 다 잘리거나 죽은 사람이 태반이다 싶은데 나는 팔 하나 잘리고 겨우 살아 돌아왔다. 그건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 일이에요. 너무나 그 축복 같은 일이라고 느낄 수 있죠. 팔이 잘렸어도. 그러니까 인연 따라 해석되는 게 달라요. 그럼 내 해석인 거죠, 전부 다. 자기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가지고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나는 괴로워, 내 인생은 좋아, 내 인생은 나빠,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내 인생은 바뀌어야 돼, 저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승자박으로 푸승질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돼. 심지어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야 되고 자식은 나한테 용돈도 줘야 되고 대통령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고 미국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기아와 가난은 없어야 되고 환경은 좋아져야 되고 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냔 말이죠, 세상에.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 생각의 뿌리가 뭔지를 알면 그 생각이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날 때 어디서 일어날까요? 생각이 저기 어디 딴 데서 저딴 사람들 머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내 생각이? 아니면 저 어디 저 하늘 저 끝에서 날까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친밀하게 여기 가까이서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생각이. 전쟁하면 여기서 지금 내가 전쟁을 떠올리고 있는 이 의식을 빼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지 않나요? 아침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세계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나도 없잖아요. 세계도 없잖아요. 전쟁도 없잖아요. 내가 몇 살이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나와 세계가 동시에 짠 하고 벌어지죠. 모든 것이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짠 하고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보면은, 꿈꿀 때 보면, 꿈 시작할 때, 짠 하고 꿈이 시작되지. 꿈 시작할 때, 태초에 뭐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막 창조의 과정을 거치고, 막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꿈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꿈이 시작될 때 보면 어떤 스토리 안에 내가 갑자기 그 스토리 안에 내가 그냥 짠 들어가 있어서 나와 세계가 그냥 한 방에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막 온갖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금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꿈이 오늘 이꿈 꿨는데 내일은 전혀 뜬금없는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게 윤회죠. 전생엔 저런 꿈을 꾸다가 이번 생엔 이런 꿈을 꾸다가. 근데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이 전부 다 여기서, 이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나요. 모든 견해, 판단, 분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나다, 세계다. 세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역사적 모든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죠. 이 자기 마음을 빼고 그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자기 세계의 창조주가 자기죠. 조물주가 자기죠. 자기가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또 해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그 생각 안에, 생각이라는 세계 안에 사로잡혀 가지고, 분별 의식의 세계 안에 사로잡혀서, 이런 문제는 없애야 되고, 저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게임 속에 빠져 가지고, 평생을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막 바빠요. 힘들고, 막. 벌어야 돼서 바쁘고, 취해야 돼서 바쁘고, 버려야 돼서 바쁘고. 지금 여기서 문득 깨어나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게 그냥 허망한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빠미로 그냥 한 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갈 뿐이고, 따스한 햇살이 느껴질 뿐이고, 바람이 불어올 뿐이고, 빵빵 거릴 뿐이고, 배가 고파올 뿐이고, 밥을 먹을 뿐이고.
그런 어떤 내가 생각으로 해석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뿐이에요, 뿐. 실제 이볼 뿐이죠. 그게 관한다 그러잖아요, 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기는 보고 나서 해석된 거는 가짜 자기예요. 가짜 자기인 분별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모양 이미지예요. 근데 그 해석 분별을 할줄 몰라도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보고 듣고 느낄 줄 알잖아요. 똥 나면 응애할 줄 알잖아요. 배고파도 응애할 줄 알잖아요. 다할줄 알아요. 살림살이를 자기가 명백하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없었습니까? 본래 있었죠. 갓난아기 때부터 있었죠. 갓난아기에게 있죠, 이거. 그럼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나무 두드리는 소리구나, 종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나는 지금 몇 살이구나, 남자구나. 난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저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 이미지 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상 진짜 있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잘 나갔는데 그게 있습니까? 상이잖아요. 상, 모양, 이미지. 이 소리 왔다가 갔는데 있습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없잖아요. 상으로 생각 속에서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과거가 없습니다. 그런 과거가 없어요. 그냥 상일 뿐이에요, 상. 상온. 이미지 쌓아 올린 거예요. 그냥. 온 계공이라 그러잖아요. 온 무아라 그러잖아요. 온으로 쌓아 올린 건다 공하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모양, 개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삶을 살았어. 전부 다 상이에요, 상. 모양이에요, 모양. 그런 내가 없습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이내 몸도 내가 보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고 있듯이 내 손도 보고 있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대상이잖아요. 내 몸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몸에서 나는 열감, 뜨겁다, 덥다, 뭐 이런 느낌, 이거 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죠. 알아차리지는 대상이잖아요. 생각 일어날 때 생각이 내가 아니죠. 생각은 내가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생각을. 대상이잖아요, 대상. 몸이 아프다, 아픈 것도 대상이잖아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어르신, 아직 보살님인데도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가기 너무 무섭다, 두렵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내 몸에, 내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치과를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진짜 명백하게 아니더라고요. 이빨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의사가 내 이빨에 무슨 짓을 한다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를 보니까, 실제 치과 가서 실제를 보니까 지한 알아차림이 다더라고요. 그리고 따끔한 알아차림. 그 따끔한 알아차림이 또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손 이렇게 꼬집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아픔밖에 안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거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요, 뭐. 그리고 막쇠 갈리는 소리가 막 나면 생각 상상으로 내 이빨이 지금 무슨 쇠덩이가 와가지고 이걸 다 갈가 긁어내나 보다 뭐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생각이 괴롭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명백히 이빨에서 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어떤 소리를 알아차림, 어떤 감각을 알아차림, 이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죠. 이 관의 바다, 알아차림의 바다, 그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거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보이는 거. 내 몸도 왔다 가잖아요. 거울 속에 개도 왔다 가잖아요. 외모가 자꾸 왔다 가지 않던가요? 내 성격도 왔다 가는 거잖아요. 느낌, 감정 왔다 가죠. 기억 왔다 가죠. 내 젊은 날 왔다 가죠. 아픈 거 왔다 가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서 세상이 왔다 가잖아요. 전쟁, 내 마음 안에서 왔다 가잖아요.
자식도 왔다 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왔다 가요. 생각들, 그 많은 생각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생각,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는 생각, 그 생각들이 왔다 가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대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왔다 가요? 그 왔다 가는 줄 아는 그 마음, 그 놈,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 관. 그것만 늘 여기서 늘 보고 있잖아요. 허공처럼, 바탕처럼, 배경처럼 이 허공이 깨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깨어 있는 허공 성품 위로 왔다 가는 것들 있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왔다 가는 보이는 거, 대상, 대상이잖아요. 나도 대상이잖아요. 내 몸과 마음 다 대상이잖아요. 이놈이 내 몸도 보고 있고 내 마음도 보고 있고 내 느낌도 보고 있고 상대방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하나의 대상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쓰고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 마음 하나가 이거 이 세상 전체를 쓰고 있군요. 이 세상이 바로 마음이에요.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색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색이고 공이에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에요. 이 종을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이걸 참나가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참나예요. 이게 참나예요. 모든 것이 참나란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모든 연극이 여기서 펼쳐지잖아요. 모든 영화가, 여러분 삶이라는 영화 스토리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생각, 개념, 관념. 근데 그건 명백하게 관하면 관할수록 왔다 가는 게 명백하잖아요. 진짜 내가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이것이 내일 가가지고 이것으로 변했다 쳐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났더니 이렇게 나중에 가서 막 다 낡아지고 막 헤어지고 이렇게 됐다 치면, 이거는 옛날 그게 지금 이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즉 무상무아라는 말은, 삼법인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무상하게 변해가는데 거기 변해가는 주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무아라는 거거든요. 나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삼법인을 다르게 말하면 불천이라고 그래요. 불천. 옮겨가는 뭔가는 없다. 10대 때 내가 20대로 옮겨오고, 20대 때 내가 30대로 옮겨오고, 어제의 내가 오늘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속 변했잖아요. 계속 변했잖아요. 성격, 느낌, 감정, 몸뚱이도 변하고 계속 변했잖아요. 변해가는 데는, 변해가는 걸 주관하는 안 변하는 고정된 자아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10대 때 나와 지금 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아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10대 때 내가 지금의 나로 명확히 왔으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변했다고 하면 그걸 나라고 할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중앙에서 안 변하는 거 하나가 딱 고유성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건 안 변하고 와야 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고유성 있는 뭔가가 없다니까요. 10대 때 내가 지금의 나와 완전히 변했다니까요, 지금. 완전히 변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10대 때 나와 지금 나를 동일시하겠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동일시하겠어요? 이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하겠어요? 몸뚱이는 내가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였어요. 내가 보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이잖아요. 몸이 느끼는 느낌도 대상이잖아요. 생각도 대상이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왔다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가잖아요. 들리는 소리, 맡아진 냄새, 맛보는 맛, 전부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자기 인연의 법칙에 따라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긴 실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다고 하려니 그 모든 게 왔다 가는 것을 비추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지탱을 하고 있는,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 하나, 이거 하나만은 변하지도 않고, 그럼 스님,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있네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있다고 하려니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있다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거를 어떻게 말하자니 참나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도 참나라고 말하려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는 무아가고 참나고 참나가고 무아고요. 무아라고도 할 수 있고 참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참나라고 하면 틀려요. 틀리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뭘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이 가르침은. 근데 늘 있는 거 하나 변치 않는 늘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스무고개의 답을 찾듯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늘 있는 거다. 첫째. 늘 있는 거다. 몸, 느낌, 생각, 감정 전부 다 늘 있는 게 아니지 왔다 가는 거죠. 이거 하나는 늘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모양이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디 위치도 없고 있다거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나온다. 한 생각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 생각이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온 한 생각 이게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 올라온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뭔가 알아차려지는 게 있지 않아요? 아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2500년 동안 불교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막 불교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큰 사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뭔가 엄청난 형식을 갖춰가지고 법문이라는 이름으로 막 뭐 이럴 일이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하다, 무하다. 그런 거 없다. 무소득이다, 무소유다.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무소유,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 소유했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소유한 게 아니다. 인연 따라 인연 가합이다. 인연이 가짜로 왔다 가는 것 뿐이다. 무상고 무하다. 눈 깊고 현몽도 색상의 미촉법, 나 주관과 객관이란 그런 거 없다. 오온 개공, 오온이라는 거 없다. 전부 다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불교 교리가. 뭐 있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서는 일체 의심조, 마음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든다. 근데 그 마음 그거 확인할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있다거나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유무, 중도. 불교 교리가 전부 다 이 하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유일하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없죠. 출세간법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세간을 아는 방식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분별하는 방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귀로 듣는 방식, 코로 냄새 맡는 방식, 입으로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이해하는 방식, 그걸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이게 보이는 건지, 들리는 건지, 느끼는 건지, 냄새 맡는 건지, 맛보는 건지, 생각으로 안 건지. 안 거면 그건 아니에요. 안 거는 모양이 있으니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표현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설법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였죠. 설명할 수 없는 거 설명하고 있고 또 이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좀 혼란스러웠던 게 법문을 할 수가 없는데 법문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이거는 내가 재주가 없는데 이거 말로 표현할 재주가 없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싶었단 말이에요. 너무 명백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으니까 옛사람이 쓴 말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노하우가 생긴 것 뿐이지.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고 나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설하되 설한 바가 없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이 하나, 늘 있는, 이게 진짜 자기.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